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로입니다. 오늘은 추석도 되고 해서 한복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우선 실을 잡고 시자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시자코를 만들고 사슬 20개, 20개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 20개 했으면 여기 처음에 우리 사슬 떴던 데 놓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서 여기 코마다 20코, 코마다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코마다 하나씩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한 개씩 한길긴뜨기 20개. 코마다 하나씩 한길긴뜨기 20개 이렇게 했으면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20개가 됐으면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빼뜨기를 해서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해서 이번에는 한 코에 2개씩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한 코에 2개씩. 우리 여기 사슬 코도 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 거담도 2개, 한 코에 2개씩 끝까지 해줍니다. 끝까지가 아니고 5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한 코에 2개씩 5개가 들어갔으니까 10코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흰 실로 바꿔줍니다. 하얀 실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하얀 실도 한 코에 2개씩. 한 코에 2개씩. 2개씩, 이것도 5코, 그래서 10개. 3개, 4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했으면 다시 주황색 실로 바꿔서, 다시 주황색 실로 바꿔서, 5코. 하나,
않아. 둘. 4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해줬으면 또 실을 바꿔서 나머지 코에도 다섯 개씩, 두 개씩 다섯 개를 해줍니다. 3개, 4개, 다시 실을 바꿔서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준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해서 코마다 하나씩 하나, 둘, 코마다 하나씩 하고 다시 실을 바꿔서 여기도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했으면 다시 실을 바꿔서 여기도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했으면 다시 실을 바꿔서 실을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다시 실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여기는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해서 여기도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했죠? 2, 4, 6, 8, 10개. 코마다 하나씩 했으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사슬 안 떠도 돼요. 사슬 없이. 사슬 없이 여기 하나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 길 긴뜨기 같은 코에 8개를 해줄 거예요. 같은 코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하나 건너 여기 중간에 짧은 뜨기. 다시 한코 건너서 여기 8개 똑같이 같은 코에 한 길 긴 뜨기 8개. 둘,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 우리 사슬 했던데 바늘을 쿡 찔러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주황색 실은 다 썼어요. 잘라주세요. 주황색은 다 썼고, 이거는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남는 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러면 이게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이게 소매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소매를 한번 떠볼게요. 소매는 여기 하얀 부분만. 소매예요, 하얀 거. 흰 부분만 소매입니다. 원래 실이요. 아까 써둔 게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해주시고, 여기 코마다 하나씩 한 길 긴뜨기. 코마다 하나씩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 했으면 우리 사슬 했던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애실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거는 안쪽으로 감춰주시고, 그리고 소매 끝에 치마를 해야 할 색상, 치마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저는 치마랑 똑같은 색상으로 해볼게요. 근데 색깔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색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개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코마다 하나씩 한길 긴뜨기.
다 했으면 여기도 세 번째 코에, 굳이 세 번째 코 아니어도 돼요. 그냥 편한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다 썼어요. 여기는 이것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소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실은 뒤로 빼주세요. 뒤로 빼주시고 이제 이쪽에 여기도 하얀 실로 하얀 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빠지지 않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서 같이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서 하나, 둘, 셋. 여기도 저쪽과 똑같이 한길긴뜨기. 코마다 하나씩. 한길긴뜨기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한개더 넣어줄게요. 비어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시고 실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여기도 해서 코에, 어디든 코에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두개더 해서 한길긴뜨기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한 개씩 한길긴뜨기 코마다 하나씩 한길긴뜨기 했으면 여기도 빼뜨기해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거는 뒤로 빼주세요. 뒤로 뺐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목 부분에 하얀 동전 같은 동전은 아니지만 동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중앙에 이렇게 봐서 중앙이 되겠다 싶은데 바늘로 찔러서 여기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코마다 하나씩 긴뜨기 여기는 코가 찾기가 여기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한길 긴뜨기 사이에 푹 찔러서 이렇게
한번 감아서 빼주는 긴뜨기. 이거는 긴뜨기고요. 한번 감아서 빼주는 긴뜨기를 한 바퀴 해주세요. 긴뜨기. 이렇게 한 바퀴 했으면 여기는 한 바퀴 했으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한번 떠줍니다. 대각선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매듭코 안에서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건 잡아당겨주시고, 여기 나머지 코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치마는 뒤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뒤에서부터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소매 있는데, 소매 밑에 코를 걸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래서 사슬 세 개를 해서 여기도 한코 걸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하나 해주고 뒤쪽에는 이랑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 코에 실이 두 가닥 걸려 있는데 앞에 가닥 말고 뒷가닥 뒤에 것만 걸어서 뜰 거예요. 근데 둘다 떠도 상관은 없어요. 나 저는 뒤에 것만 뜰게요.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하나씩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코 떠주고요. 여기 옆에도 한코 떠주고. 여기는 코가 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슬을 10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를 해서 여기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여기 한코 건너 여기에 한코 건너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슬도 두 개. 사슬 두개 해주고 또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두개 들어간 같은 코에 다시 한길 긴뜨기 두개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가 한 코에 네 개가 들어갔고 중간에 사슬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옆에 바로 옆에 코에 기둥코를 하나 세워줘요. 한길 긴뜨기로 한칸 띄워서 여기는 다시 두코 뜨고 사슬 두코 하고 두코 뜨고 그래서 또네 코가 들어갔죠. 한 코에 네 개의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고 중간에 사슬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또 옆에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 띄워서 여기 한길 긴뜨기 두개 하고 사슬 두개 하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두개 더. 그리고 옆에 코에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하나 건너서 두개 하고 사슬 두 개. 또한길 긴뜨기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한 코에 네 개씩 들어가고 사슬이 두 개씩 붙고 이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치마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여기 한코 건너서 여기 또한길 긴뜨기 네 개. 네 개인데 두개 뜨고 중간에 사슬 두개 하고 다시 두개 뜨고 그래서 네 코. 네 코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바로 옆에 코에 바로 옆에 코에 기둥코 한길 긴뜨기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하나 둘 건너서 한개 건너서 고단 코에 한길 긴뜨기 두개 사슬 두 개. 그 옆에도 사슬 두 개. 그래서 요 뒷면과 마찬가지로 앞면도 똑같이.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한길 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해주고 하나 건너 거기 여기도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곳에 한길 긴뜨기 더, 하나 더 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 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처음에 우리 사슬에서 이렇게 떴던데, 여기 맨 꼭대기에 코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요거를 걸어서, 이렇게 한번더 빼뜨기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또 사슬 세 개. 그리고 똑같이 처음에 첫단 했던 것처럼 똑같이 두개 하고 또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곳에 한길 긴뜨기 두개 더. 그리고 우리 여기 기둥코 세웠던데 여기는 코에 뜨는 게 아니라 여기 한길 긴뜨기 허리에 바늘을 푹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옵니다. 이렇게. 이걸 앞 걸어뜨기라고 해요. 앞 걸어뜨기. 앞 걸어뜨기를 해주면 되고요.
옆에는 다시 한 길긴 뜨기 네 개. 중간에 사슬은 꼭 들어가요. 그 옆에도 앞 걸어뜨기. 앞 걸어서 뜨기. 했으면 옆에도 한길긴뜨기 4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4개, 중간에 사슬. 또 여기 기둥코에는 앞 걸어서 뜨고, 옆에도 2개 뜨고, 사슬 2개. 2개 뜨고, 옆에 기둥코도 앞 걸어뜨기를 해주고, 옆에도 하나, 둘. 떴으면 여기도 앞 걸어뜨기. 하나, 둘. 사슬도 두 개. 두개더 같은 코에. 여기도 앞 걸어뜨기. 여기도 한길긴뜨기 두 개. 두 개. 사슬도 두 개. 다 왔죠? 그러면 이렇게 빼뜨기 한번 더. 여기는 허공이고 여기는 걸 데가 없어요, 코를. 그래,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제 치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 두단 떴죠. 이거를 여섯 단을 뜰 거니까 앞으로 네 단, 네 단을 더 떠야겠죠? 네 단을 한번 떠보세요. 여섯 단을 다 떴으면, 여섯 단을 이렇게 다 떴으면요.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마지막 코는 안 그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빼뜨기 하고 매듭코 하나 해서 실을 잘라줍니다. 매듭코에서 실을 잘라주시고요. 이거는 뒤로 감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춰주시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옷고름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옷고름을 할 건데, 옷고름은 치마색하고 저는 소매하고 옷고름하고 치마하고 같은 동일한 색깔로 할 거예요. 근데 색상은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름을 한 40코? 사슬 40코 정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개,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 33개, 34, 35, 36, 37, 39, 40, 40개 했으면 이렇게 매듭코 해서 가위로 실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거는 그냥 요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정중앙에 여기 한두코 정도? 두코 정도 걸어주세요. 코바늘에. 걸어주시고, 이거를 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서. 한쪽이 길게 해서, 한쪽이 좀 길게 해서, 긴 쪽이 이렇게 고름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메워주세요. 그러면, 한복 수세미가 다 됐는데요. 꼬리를 하고 싶으면 요 뒤쪽에다가 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은 고름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복 수세미가 다 됐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